지금 여기 문을 열고 나갔거든요. 여기 제가 이거 더워서 문 열었는데 이거 이렇게 열고 나갔더라고. 어떡해. 어떡해. 보여요? 여기 이거 고양이거든요. 이거 고양인데 저기 앉아서 창밖 보고 있어요. 지금 나가고 싶어서 저래. 아 누가 데려간 게 문제가 아니라 동네 개들한테 물리면 안 되니까. 지금 여기 문을 열고 나갔거든요. 여기 제가 이거 더워서 문 열었는데 이거 이렇게 열고 나갔더라고. 야 니네 나오지 마. 맨날 왜 이럴까 나한테. 고양아 고양아 어이 여기 어디 갔었어. 에이 멍청아. 여기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는 거야? 고양아 고양이 고양이 가뜩이나 회색이어서 잘 안 보여. 고양 혹시 우리 집 강아지 뭐 여기 봤어? 어 너무 무서워. 어 너무 무서워. 어떡해. 걔 집에서만 키워내라. 곱게 자라가지고 익숙하지도 않을 텐데. 걔 되게 곱게 자랐거든요. 어떡하지? 아니 저기서 떨어졌어. 도착은 저기가 어떻게 탈출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여기 이렇게 없는 거 보면 진짜 집이 있을 수도 있어. 쿵 하면 큰 소리도 들리고. 네로야 니네 오빠 어디 갔어? 니네 오빠 진짜 집 나왔어? 네로야? 밤에서 안 보여 얘가. 까매가지고 어디 갔지 그 작은데. 어 저기 눈빛 강아지예요. 옆집 강아지. 아 나왔어. 왜 오늘 나한테 이런 일 계속 생기는 걸까. 고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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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야옹 있다고? 꼬잉이 꼬잉이. 아이씨 야옹이 아니라 저 옆집 애기도 우는 소리였어. 우리 집 꼬잉이 소리랑 비슷하다. 꼬잉아 여기 절벽이야. 설마 여기까지 내려갔을까? 설마 계곡까지 내려가지 않았겠지? 우리랑 목격자일 텐데. 야, 백구야. 우리 집 고양이 어디 갔는지 혹시 봤어? 고양아, 고양이, 고양아. 얘 진짜 겁 많은데. 왜 없지? 왜 없을까? 고양아. 고양아. 제발 좀 나와라. 아, 어떡해. 내가 덥다고 창문 열어놔가지고. 아, 어떡해. 우리 사고뭉치 야옹이 보여줄까요? 요, 너무 시기. 집이나 나가고 말이야. 고양아 그거 비싼 의자야. 거기다가 그거 하지마. 스크래치 하지마. 야옹이 어떻게 찾았어요? 방종하고 손전등을 가지고 나가서
새벽에 계속 돌아다니는데 아무데도 없는 거야. 정말 얘가 아무데도 안 보여서 얘가 어디까지 갔길래 이게 안 보이나 싶어가지고 계속 찾아다녔거든요. 옆에 집에 빈집이 하나 있어. 문 열려있는 빈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얘도 추웠나봐. 4시 반 정도부터 해가 떴는데 뭐가 좀 보여. 계속 돌아다녔어. 계곡 같은 데도 내려가 보고 올라가고 막 이랬다가 저쪽에서 길고양이가 어딘가 벽 뒤를 보면서 하악 막 이러면서 막 경계를 엄청 하는 거야. 그런 걸 많이 봤어가지고 아 저게 뭔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쳐다보면서 하악질했던 것을 봤더니 그 빈집 창틀에 고양이가 이제 방충망 안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야. 너 왜 여기 있어? 이러면서 내가 이랬단 말이야. 고양이가 처음에 날 못 알아보는 거야. 이제 밖에서 고생을 많이 했나 봐. 경계를 하는 거야. 막 누가 다가오든 얘가 이렇게 알아볼 듯 말 듯한 표정을 계속 지어. 내가 방충망을 열고 얘를 이렇게 데리고 안았다? 그랬더니 얘가 막 사방을 경계하면서 막 겁먹어가지고 막 내 저기 뒤쪽 보고 하악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아 괜찮아? 이러면서 안아가지고 데리고 올라왔지. 데리고 올라오자마자 밥 퍼질나게 먹고서는 누워서 자더라. 애 밥 먹이고 애 잘 자는 거 보고 그러고서는 잠이 드니까 아침 7시더라고. 양이 보여줘요. 양이 지금 여기 앉아있어요. 이제 집 나가지 마, 고양이. 됐어? 집 나가니까 고생이지? 어, 알았어. 나갔다 들어오니까 애가 애교가 엄청 많아졌다. 집 밖에서는 고생을 한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 아, 주인한테 잘 보여야겠다.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일단 이런 느낌이야.